내 제안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사무실 우리 아버지가 그 선 시원성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민당 여러 상황 속에서 힘겹게 목표를 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삶 소망이 있으니 그날까지 힘을 내서 함께 나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설레이면서 기다렸던 귀한 날, 형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존재 앞에서 이렇게 다섯 개 노예 온 회원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모인 이 귀한 날 너무 복되고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목회에는, 삶에는, 그 시대에는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을 어떻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어떻게 지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 가운데의 캄캄함은 뭐 수시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벨론 포로생활,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생활은 밤중에 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때의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오페라 나보코에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오페라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이제 맞이하려는지 잠깐의 장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이야기, 광야 때의 이야기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옛적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첫절은 참 다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는 것이에요. 광야의 은혜, 옛적에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려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과거의 이야기를 전개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시키기에 앞서서 미래의 일을 먼저 선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를 이제 뭐 2022년도로 과거로 분전에 넘어갔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한 이민의 그 목회의 과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저 한국에서의 여러 과거들을 갖고 있는 1세대 목회자들, 이민자들, 장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욱하고라는 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예, 여기 뭐 선배님도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뭐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한국 소식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그 처량한 우울함 그리고 감상적인 일들이 과거에 대한 회상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게 하냐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일 저희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과거를 생각할 때 감상적이고 좀 처량하고 그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과거를 생각할 때는 처량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 과거는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현실이 캄캄하고 어려운데 과거를 회상하라는 그 단어도 광야예요. 어려운 시절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는 감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계속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가려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인장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바벨론의 처절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키는 것은 광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은혜가 있었던 광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 너희가 칼에서 벗어난 곳이야. 너희가 애굽의 그 처절한 죽음 속에서 벗어난 곳이 광야였잖아. 그리고 그 광야는 안식으로 가잖아. 안식으로 갔던 그런 광야잖아.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아. 그 이름이 낯설고 힘들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 광야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님 그 심령에 영혼의 양식을 주셨고 불과 군기도로 함께 하셨고 홍해를 가르치기도 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했고 주님께서 그 40년 광야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광야는 칼에서 벗어난 곳이야. 칼이 있었으면 좋겠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삶이 좋겠어? 이 광야는 칼에서 벗어났잖아.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안식으로 가는 길이었잖아. 그리고 내가 그 옛적에 너희들 은혜로 저 칼 애굽에서부터 저 안식의 가난까지 나는 사랑과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는데 죽도록 사랑하면서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니 그 쌓이는 과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어 있어서 그 모든 앞뒤 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꼭 피해서 던져놓으신 광야 그 과거들. 그러니 지금 이 바빌론의 이 어려움도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우상숭배로 처절히 망하고 영원히 망한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해서 바벨로 이끌어서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서 성전 건축 회복 신앙의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되어있고 사랑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신년 재직 신부 헌신 예배 있었습니다. 신년도가 되면 항상 그렇게 첫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그 예배 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좀 나오세요. 교회장님들 나오세요. 뭐 당회도 아니고 교회장이다 같이 나오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문제사항을 드린 다음에 하나는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어요.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냐면 그 예배 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부모님과 함께 또 우리 부부가 함께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5년 전에 자궁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뭐 기도하고 또 치료하면서 완치가 됐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 12월 달에 다시 재발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자매니까 옛날에 봤다는 얘기를 딱 들었으니까 이제 몇 년 만에 또 세상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같이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저 앞에 맡기는 가운데 그 자매가 나의 이 상황을 교회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저에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장로님과 또 교육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기도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 기도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더 고난당한 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의 고난이 그렇게 쓰임받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 수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믿으면서 또다시 고쳐주시리. 내 이 고난이 살든지 죽든지 그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손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부끄러워요. 고난당할 때 고난 많이 고사해 주세요. 이 가까운 마음 지나게 해주세요. 늘 그런 기도 일삼았던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캄캄함이 나에게 이 비어진 이 시간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이민 땅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캄캄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외침대로 합리화하여 서로 이루는 하나의 하나님의 퍼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고 또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옛날에 이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맞는가 또다시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고난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를 원하면서 걸어오지 않았나요? 우리는 어떤 고난, 우리 시대적인 지금 고난이 있고요. 또 목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건강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하는 것, 광야의 은혜와 죽도록 살아가면서 내가 이끌었던 나의 이끌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야 합니다. 보면 4절부터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울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에브람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만신창이여 이스라엘, 만신창이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을 불러주는 것,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그 상태를 보면은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모습이지만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심어 다시 열매를 거둘 거야.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가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면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시온으로 가는 것, 예배자로 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팬데믹을 지난 때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예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이 닫힐 때 얼마나 텅텅 울었습니까? 우리도 울고 장로님들도 울고 모든 교인들이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배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전에 벌써 없었던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천천 만가지에 예배 드릴 이유가 있다면서 불렀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정말 우리는 예배 자리가 다시 열리기만 한다면 뜨겁게 모든 손을 쏟아부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부터 쏟아 그 예배 자리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 자신이 온 교회와 함께 그 예배 자리를 사모했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메리타네 탐 스케어에서 있었던 한 찬이 예전에 잠깐 보겠습니다.
대해서입니다. 바벨론이니 광야에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도 내가 은혜를 부어주고 있어. 우리가 끝이 아니야. 일어나. 내가 오는 길이 있단다. 너희들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 나를 예배하라. 우리 약속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팬데믹 끝나면 교회 문이 열리면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겠노라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못 물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배가 더 그렇게 뭐 주으로 드린 예배 또 한 번 두 번 예배를 맡드리고 짧게 하고 하는 그 예배가 가장 약해진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에브람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칩니다. 그가 외칠 때 에브라임 그 파수꾼들이 외칠 때 다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일어나자 나아가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이 누군지를 보세요. 물론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찾아 에브라임 그 이민 땅에서 그 에브라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또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앞장서서 예배를 열어갈 그 선포적 역할을 해야 된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요. 오늘 본문 다음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시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을 주에는 애기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축제의 자리지만 이 축제가 있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희생 아들의 죽음이 있었던 그 자리 너무나도 고귀한 자리 유일한 구원을 심어놓은 그 십자가의 자리 보혈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 더 이상 슬프다 어떡하나 그 외침이 아니라 기뻐 축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이 있는 그 예배 자리 오늘 본문에 보니 나의 장자 에브라임이 외쳐야 한다 일어나라고 외쳐야 한다 가자고 외쳐야 한다 에브라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총회는 이 이민 땅에서 한국 이민교회로서 장자적 총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서 뉴욕 지역에 노예가 모이고 보니 여기에 에브라임이 있는 것이 여기에 우리 총이 안에 창자적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 누가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까? 누가 용기를 내서 나팔소리를 불면서 가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이 장자권을 행세장자 좋지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남자도 바쁘다. 우리 교회도 바쁘다. 뭘 따고 신경 쓰냐. 그런데요, 어쩌면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열고 품으라. 너희의 그 믿음의 그 지경을 넓혀라. 왜 그렇게 내 자신을 한계에 두고 저 멀리 내는 시원성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몸의 뜨거운 역사를 감당하다가 우리가 죽는 곳 만날 때인데 어떤 모습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인간으로 부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꿈을 꿔봤습니다. 야, 우리가 저 좀 타임스퀘어를 갔다가 좀 어느 날 들려가지고 우리 다섯 명의 또 우리 이민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성축해 내려오는 내려오거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일들이 만가지 천천천천 만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까 제가 읽었던 그 7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온 앞에서의 찬양, 우리가 또 여러 민족 앞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외쳐서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온 세상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하는 이유는 이 마라톤의 브로드웨이 쇼를 보면서 즐기며 이것저것 마시고 취하고 그곳에 지금 얼마나 마약이 흐르고 비틀비틀거리는 인생들이 많고 맞춤은 계속 올라가지만 그 교만이 마치 이 시대에 바벨탑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이 땅으로 돌아와 팬딩을 맞아서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너희가 성립자는 하나님이다. 돈을 그만 섬겨라. 명예를 그만 섬겨라. 높은 빌딩, 높은 죄를 그만 섬겨라. 우리가 섬길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지 않느냐? 지금 저 마라톤 가보라고요. 곳곳에 가보라고요. 곳곳에는 다혼혼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송축해 주를 지키. 아이고, 이 찬양은 누가 추천하겠지. 저 사람이 나 흉보겠지. 내가 찬양은 경찰에 잡혀가겠지. 내가 찬양은 누가 뭐 있어.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는 것이지. 교회 나가지고 힘들어 그냥 집에서 갔지. 뭐 하긴 뭐해. 찬송을 이루는 시대. 에브라임의 장래의 삶이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배의 풍에 우리 노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노예며, 무엇을 위한 중예며, 무엇을 위한 모임이며, 무엇을 위한 부절이며, 무엇을 위한 회복입니까? 예배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회의는, 수많은 모임은, 수많은 여러 행사들은 이런 것입니다. 나 없이 잘들 한다. 나 없이 잘들 한다. 내가 언제 회의를 받겠다 했느냐? 내가 그 수단 행사를 받겠다 했느냐? 이렇게 예배가 많아지고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 다시 소란 소리 많이 듣는데 그 약속의 신실한 자들 볼 수가 없구나. 나의 에브라임 장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까지 어두운 팬데믹을 지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개개인 목회지 또 우리 시대가 뉴욕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동성애자가 아니면 그 사상이 아니면 설 자리가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순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인본주의 인권이 왕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우리들, 정작 팬데믹 지나고 나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더 뒤로 물러가는 것 아닌지,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은 아닌지, 약속 우리가 또 그것을 펑크낸 것은 아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사랑을 봐라.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증표를 우리에게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낙엽같았으며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허술했으며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외침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내 감정과 내 명예가 손상이 될 때 외쳤던 그 외침만은 택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 우리의 소리는 작아졌으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을 외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더 어떻게 되겠어? 우리 노예가 뭘 하겠어? 우리 소유가 뭘 하겠어? 아무도 에브라임으로 나서지 않는 이때에 아버지여 에브라임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 땅의 예배가 온 땅의 교회가 문탄을 닫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섯 노예 예배의 예배는 살아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주님의 예배는 살아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올 땅에 모이는 이유도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로 살다가 예배하는 나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